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정가가 민주당 경선 컷오프와 현역 소병철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극도로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 의원이 불출마 이유를 밝힌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두고 지방의원들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민주당 공천 파동이 지방의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불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파멸한다는 뜻의 동귀어진을 인용하며 함께 경쟁하던 신성식 후보를 함량부족의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순천시 의원과 도의원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까지 드러내며 도의장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설마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도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뿌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남 도민 그리고 순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경선 컷오프된 신성식 후보도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4년 동안 존재감 없는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매김하다 중요한 일은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퇴장했습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순천 선거구 공부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순천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 의원들은 갈수록 꼬여가는 정세에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직접 언급한 4명의 시도 의원들은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언급된 김영진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자리를 통해 각종 의혹 발언이 선을 넘고 지역 정가의 분열까지 처리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지역 국회로서 정말 해야 할 짓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의원직을 걸고 사법기관의 정시를 요청하여 저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소병철 의원의 폭로성 기자회견에 대한 신성식 후보의 강한 비판과 일부 순천시의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한 작심 발언까지. 본격적인 민주당 경선 절차가 시작된 순천의 정치권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